우리 지민 씨가 잘 나가니까 네. 급속도로 이제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. 근데 그전에는 그냥 동료로서 정말 일적인 부분에만 연락을 했다면 이제는 좀 사소한 문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계속 김지민을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. 잘 되고 나니까 김지민 씨한테 들이대는 겁니까? 뭡니까? 아닙니다. 저는 지민 씨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은 한계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김지민 씨와 나의 그런 아름다운 열애설이 조우종 씨가 다 응답받으라고. 내가 프랑스 볼 때마다 화가 나 죽는 열애설을 좋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조우종 씨가 이상하게 껄떡껄떡하면서 이 열애설을 애매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. 아름다운 열애설이. 예? 쉽게 얘기하면 조우종 씨 저 브라질 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 오니까 내 뺀 거 아니야 지금. 저 동핑계 되고 지금.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머슴이 지금 여기 지민 씨한테 끌떡끌떡 되는 느낌이에요. 여기가 이렇게 김지민한테 남자들이 아니 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개그맨 후배 중에 김대성 씨가 그러니까 또 좋다고 얘기를 했더만요. 아니 방송국에 왜 이렇게 꼬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. 아 진짜. 지민 씨는 김지민 씨는 뭐든 문제가 있어. 내가 뭐가 돼. 아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정말 이분들 이 세 분 다요. 왜요? 평소에 연락을 안 합니다. 오늘도 만나서 첫 인사가 잘 지냈어? 이런 인사였어요 저희. 저도 너무 지냈어, 궁금해요. 사랑해 이러니? 아니 왜 봐? 예? 잘 지냈어가 원래 기본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몰라요. 언니 잘 지냈어? 그 조우종 씨도 조금 조금씩 관심 보이다가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 김지민 씨 코너에 또 나갔거든요. 네, 조우종 씨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?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. 조우종 씨가 김대성 씨를 만났어요. 네. 김대성 씨한테 야 너는 왜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냐? 아, 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. 둘이서 내 식당에서 내 식당에 왜 밥을 차리고 둘이서 먹냐고. 아니 김지민 너 뭐길래? 지민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래 이렇게 엮였잖아. 이런 나랑 뭐가 다르길래? 자 말로 김에 오늘 이경규 씨, 저 오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거 이게 김지민. 나야 조우종이야 김대성이야. 알겠습니다. 제가 고르면은 뭐 저랑 뭐 합니까? 아, 김지민 씨가 결정을 하기 전에. 제가 아까 뭐 걱정이 사실 비슷한 걱정이에요. 김지민을 보내줘라. 아. 이 얘기가 조우종 씨는 이제 내 머리면 40이고 마지막 여자가 제가 볼 때는 김지민 씨가 될 확률이 높아요. 허경환 씨는 옛날로 치면 그 신동엽 이희재 씨 느낌이 있어서 네.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지금 남아 있어요. 그리고 주옥과 같다. 네, 조우종 씨는 지금 이제 김지민 얘기가 아니면 더 이상 방송을 버텨낼 힘이 없는 친구예요. 그러니까 자립이 불가능한 우리 저 조우종 씨를 예전에 안철수 씨가 박원순 씨를 딱 밀어주면서 아름다운 양보를 했듯이 아름다운 양보를 좀 우리 저 조우종 씨에게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애정 작전을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어요. 제 의사는 없네요. 한번 그럼 김지민 씨 한번 손들여봐요 그러면. 그래요. 희망고문 하지 말고. 솔직히 말하면 셋 다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. 네. 허경환 씨는 정말 괜찮아요. 난 들어가고 싶다. 진짜 이 사람이면 재밌죠. 돈 잘 벌죠. 외모 괜찮죠. 둘이 개그 코드 맞죠? 근데 여자 많죠. 아 그래요? 네 조우종 씨는 조우종 씨는요? 다 괜찮죠. 과거가 좀 더럽지 않습니까 이 양반? 과거뿐만 아닙니다. 현재 하는 행동도 별로 안 되겠습니다. 너무 심하게 들이대니까 그것도 약간 정답을 말했습니다. 위층에서 지금 드릴로 밑에 뚫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김대성 씨는 어떻게 해요? 김대성 씨는 제가 저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? 아니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게 개그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김지민 씨한테 이렇게 제가 남자를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남자가 없구나. 네,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라고요. 두리뭉실한 얘기하지 말고. 뭐, 아니 그게 그런다. 아니라 지금 여자 관계 정리하고 와 그러면. 여자 관계 정리하고 와 그러면. 야 이거 저 허경환 씨 관상이 그런 거를 정리할 관상이 아니에요.